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의 무대 위의 모습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지난 11일 미스터트롯 공식 SNS에는 영탁 목소리가 너무 청량해서 청량리 역에서 내려버렸어요. 사랑의 콜센터 영탁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영탁씨가 흰 셔츠에 검은 슈트를 입은 채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노래를 부르 자연스럽게 올린 손가락에서 영탁씨의 흥이 느껴졌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멋져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네요. 영탁 매력 보이스. 영탁 목소리에 누가 없어질 지경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데뷔 15주년을 맞아 자필 편지를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해 화제인데요. 오늘 12일 뉴에라 프로젝트의 공식 SNS에는 데뷔 12주년을 맞이한 영탁님이 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 영탁님의 데뷔 15주년을 함께 축하해주세요.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자필 편지를 게재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해당 자필 편지에는 사실 오래오래 노래하자는 마음만 컸지 데뷔 몇 년 이런 것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내왔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세상에 제 목소리를 알리게 된 지 15년이 되었다네요.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곁에서 항상 응원해준 내 사람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결같은 영탁으로 오래오래 노래하고 싶어요.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로 보답하는 가수 영탁이 되겠습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내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팬분들은 실시간 검색어에 영탁 15주년 축하해라는 키워드를 올리며 축하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날 뉴스토픽 연애 스포츠판에는 영탁 15주년 축하해 키워드가 2위까지 올라오며 그 화제성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영탁씨의 데뷔 15주년 축하드립니다. 와우. 자, 한편 예천 양조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영탁 막걸리를 서울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영탁 막걸리 서울중앙지점은 영탁 막걸리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소비자들을 위해 자사 막걸리와 잘 어울리는 음식이 있는 음식점을 선별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선별되어진 음식점들은 영탁 막걸리 서울중앙지점의 블로그에 소개가 될 예정이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지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점에서는 영탁 막걸리 시음과 영탁 막걸리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에 대한 소개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영탁 막걸리는 미스터트롯 영탁씨가 막걸리 한 잔을 부르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예천 양조에 영탁 막걸리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영탁 막걸리의 광고 의상은 이태리 브랜드 몬테바르키의 디자이너인 모니카 고가가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영탁 막걸리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서울에서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네요. 화제가 되었던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